이렇게? 소감 좀 말해주고. 쇼킹입니다. 야, 소금값? 어, 맛있어. 땅콩, 전골이, 이 동네에서 여행이 유인이에요. 인천. 인천에서 어떤 일을 하셨대? 이거 한국. 5 years. 김아싸
청바지를 몇 번 해줬는데. 아까 우리 먹었던 그 닭 있잖아. 그 친인 거야. 그 집이 낫지. 오케이. 여기 아들이 무에타이 선수야. 보여줄게. 덩치 엄청 커. 내가 동남아에서 80 정도 본 사람 처음이야. 뭐 태클이 날 수 있고 힘이 엄청 있어. 힘이 그 무에타이 선수일 것 같아. 이거 봐, 좋았네. 이 사람들도 마사지를 받아. 왜냐면 하루 노동 한국 하루 12시간 12시간 막 이래서 욕심을 이래. 오빠 계속 봤잖아. 하지 말라고 해. 내가 또 배운 거야. 고춧가루거든? 소금 엄청 탄 거? 과일이 지금 다 사라졌는데 이거 찍어 먹어. 상상이야. 괜찮아. 수박에 된장을 많이 찍어 먹어. 감사합니다. 뭐해? 모르구나. 기본적으로 이렇게 과일들은 단맛이 나는데 짠 걸 같이 먹게 되면 침샘이 팍 자극돼서 단맛이 더 올라가. 그러니까 처음에 딱 먹으면 된장 맛이 나겠지. 그거는 막 엄청 영향을 일으켜요. 아, 그거 알아요. 이탈리아에서. 이탈리아에. 그리고 피렌체에서는 세금을 안 내려고 소금을 안 넣은 빵을 먹어요. 옛날에. 바게트인데? 그러니까. 세금에 대한 저항 때문에 빵에 딱 그걸 안 넣어. 그 지역에서 막 근데 피렌체 그쪽으로. 너희 떡볶이 맛있나 봐. 한국이랑 다를 바 없는데. 근데 조금 이게 딱딱하지 않고. 아, 말랑말랑. 말랑말랑하지. 배부르다면서 잘 먹나? 이거리 딱딱합니다. 한번 생각해봐. 여자 혼자서 노인용 남자를 던지고 오늘 뭐 하는 거야? 옷을 벗었는데. 열 명이 나빠진 거야. 자세는 어떻게 했어? 아쉬워!
우리 어머니 아쉬워서 또 왔어. 엄마, 내가 오랜만에 왔다고. 아쉬워. 또 오셨어. 술 많이 먹었다고 들어가 자야 된다고. 근데 오늘 이게 아무도 좋아? I'm happy, man. You see me? Why are you joking? Don't touch. 20만 원. 20만 원 달라고. 자기들끼리 내려 버려놨어. 누가 문제 달라고? 하룻밤 취해놨고 아침에 우리 여행자 거리 그리고 파타야 비치 파타야 해변을 왔습니다. 그래서 얼마 안 되지? 네, 한 15분? 그냥 바로 빨러 5분? 이제 저 보면 바다 나오지? 근데 바로 계속 가는 사람이 없어 거의. 왜? 나 없어. 배들이 이렇게 있잖아. 이렇게 많아버리면 해석하면 안 돼. 얘들도 기름을 쓸 거 아니야. 매운 나올 거 아니야. 매운 어디로 가겠어? 바다. 애들 이렇게 많으면 바다에 몸 담그면 안 돼. 그러면
이 아름다운 일은 관리를 안 하는 거야.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백값을 주고 30분 정도 더 들어가면 뭐 몇 단 섬이 나옵니다. 거기 가서 전부 다 해줘. 관리를 아예 안 하는 것 같은데. 나름 관리를 하겠지. 나도 지금 한 한 달 만에 와. 다 호텔들이 10만 원. 별에 보여줘. 이유는? 난 바닥 봤어. 해변이. 해안선이 저거 생각해봐. 이렇게 쭉 계속 걷는다고 그냥 엄청나. 부산 해운대 뭐 이런 거 저리 가나? 어마어마해. 저쪽은 상어? 어 그거예요? 또 이런데? 저쪽이 엄청 크네. 근데 여기가 메인. 어떤 이 메인인가? 아가씨 그런 분들은 저쪽으로 많이 가겠네. 이 근처 어딘가에 뭐 여행 정보 뭐 해당 국가 역사 잘 모르는데 내가 아는 파타야는 이렇대. 베트남전 때 미군들이 그냥 군인들 피한대.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를 이 아름다운 해변은 윤락가로 만들었어. 그런데 외화벌이가 돼버린 거야. 국가 태국 입장에서. 그러니까 더 그냥 냅둬 버렸어. 그러면서 전 세계 LGBT 나오고 그렇게 돼버렸어. 저 봐봐. 제주도 똑같아. 해변 딱 뛰면 물 많아. 근데 이 바다가 지 거야? 자기 거냐고? 바다 자기 거냐고? 노동 아니야 이거? 지금 이거 세금 낼 거야? 그냥 여기 있다는 말 이유로 그냥 다 비싸. 이때 유명한데 들어가 볼래? 연극장? 백화점. 이제 끝없이 이게 쫙 펼쳐 줘. 장사 안 될 것 같아. 밤 되면 바가리 이 안에서 다운타운에서 아가씨 하나 물고 여기 와서 내기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국 음식점 될 거야. 저게 유명한데? 원천? 어. 선생님은 뭐 여기 한번 가본 거 같잖아 영상에. 유명한데? 그러니까 여기가 유명 프랜차이즈가 입점 하는데 나 지금 처음 들었고. 근데 다른 집에 비해서 비교적 싸. 이 버거킹 가격 보면 여기는 버거킹이 더 비싸요? 맥도날드 이런 게 엄청나게 빅맥기도 알지? 경제적 활용하는 거 당연히 우리가 얘들보다 높을 거 아니야. 여기 더 비싸 실제로. 물어봤지 왜 그러는지. 세금으로 감축돼요. 세금을 왜 때리냐? 서양인들 많이 오잖아. 자기들의 김밥집, 된장찌개 이런 거 있거든. 가격 낮으면 이걸만 사놓을 거 아니야. 현지에서 안 먹어. 그래서 세금을 그냥 왕창 깨버렸어. 그래서 비싸서. 그래도 사람들이 먹을 거 아니야. 자, 신발. 안 싸줘요? 뭐만. 한국을 갔지. 그리고. 아마 차이가 안 나. 차이가 없어. 옛날에 뒷골목 뭐 붙여주다가 시청자는 놀라겠다. 별력시가 된 거지. 이렇게 해서 찍을래? 그러니까 내가 어제
시청자층, 유튜브 내 개인 채널에 나만 볼 수 있는 어떤 거기가 있거든요. 드디어라고 하는데, 거기 갔는데, 시청자층을 검색을 해봤는데, 내 채널에 와서 클릭하는 사람들 100명 중에 99명이 남는 것 같아요. 아니, 아니. 그러니까 한국 TV. 99대 1. 그래서 주위에 이제 여자들한테 물어봤어요. 왜 이러냐. 그러니까 이런 걸 막 찍고, 이런 사방사방, 블링블링한 데서 먹고 해야 되는데, 내가 좀 거칠게, 이렇게 쌩으로 다니다 보니까, 그러니까 한국 시청자들은 네가 매력이 못 끊지 않겠네. 그런데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뭐 왜 하나? 내가 그런데. 하와이 가면 이제 또 많이 바뀌겠네. 모르겠다. 하루는 여기 떠오르고 여기 무대 보이네. 이제 진선미 뭐 이렇게 상을 받았나 봐. 그래서 얘들 여기 무대에 서서 막 인사하더라고. 오, 뷰티풀! 어? 미스 와 게이 할아버지는 커플.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 성적 그런 게 있잖아. 여기 그 어떻게 경계가 없는 소년 할아버지 커플. 그냥 재밌어. 야, 이 재밌는 게 재밌지 않냐? 지금 뭐 오지 몇 시간 안 됐는데. 내가 그러니까 임마 그 폭에 오고 났잖아. 그 수면 같은 거 알고. 이거 혼자 재밌을 거라고.